먼저 홈팀 부천FC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키퍼는 21번 최철원, 수비에 김준혁, 임동혁, 박건, 안태현, 미드필드진에 이광재, 닐손 주니어, 이현승, 문기한, 그리고 포프, 최전방엔 공민현이 섭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선발 라인업 말씀해드리겠습니다. 21번의 골키퍼 구상민이 장갑을 꼈고요. 구현준, 정호정, 김명준, 박준광의 백포, 앞선에 후물로와 이규성, 그리고 고경민, 최전방엔 발로텔리, 이동준, 그리고 한지호입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전반전 45분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홈팀 붉은색 유니폼의 부천FC,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원정팀 검정색 유니폼의 부산입니다. 자, 김준엽 그대로 때려봤습니다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크로스를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빗맞았죠. 그렇습니다. 구현준이 발로텔리에게 다시 한번 공을 끊어내고 있는 부천입니다. 닐손 주니어, 발로텔리. 자, 발로텔리 빠르게 들어갑니다. 아, 지금 드리블 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발로텔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기한의 태클 피해내고요. 발로텔리 때립니다만 스위스 발에 맞고 계속되는 부산의 공격. 상대가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반대로 전환하는 킥들이 지금 거의 공격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네, 지금 부천이 끊어냈죠. 빠르게 이광재가 들어갑니다. 왼쪽 내줬습니다. 자, 띄워줍니다. 슈팅까지는 가져가지 못하는 부천입니다. 이번 구상민 골키퍼의 판단이 좋았네요. 네, 이현승이 감아줬고요. 헤딩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공 살아있어요. 아, 지금의 오른쪽에서의 크로스는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자, 포프가 안쪽으로 주고 들어갑니다. 공민현 다시 한번 내줬고 공 따내고 있는 부천. 포프 쪽 보았습니다. 오프사이드 상황이고요. 네, 띄워줍니다. 헤더. 자, 지금 부천에 멋진 패스플레이가 있었죠. 지금도 공민현 선수와 포프 선수와 이제 환상적인 호흡이었고요. 네. 자, 열렸어요. 네, 띄워줬습니다. 포프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포프. 포프 첫발이 11번 부천 선제골. 돌아온 포프가 있습니다. 자, 역시 부천FC에는 포프 선수가 있네요. 사실은 지금 뭐 포프의 득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김준엽 선수의 크로스가 일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멋진 포프 셀레브레이션까지 멋집니다. 홈구장 개막을 축하하는 포프의 선제골. 1대0 앞서가는 부천입니다. 네, 끊어냈죠. 자, 발로텔리요. 네. 아, 지금 부천의 한 선수가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는데요. 선수가 그라운드에 지금 계속 누워있거든요. 네. 아, 지금 무릎 아래쪽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아, 지금 차였군요. 자, 지금은 상당히 이제 고통이 이제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이광재 선수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자, 부산 침착하게 발로텔리에게 연결. 네, 지금은 이렇게 되면 발로텔리에게 경고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골과 상관없이 이제 발로텔리와 닐손 주니어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지금 네. 포프 선수까지 가세를 해서 지금 세 선수 모두 지금 브라질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이 빠진 상황에서 발로틀리 태클에 닐손 주니어 선수가 넘어졌거든요. 네, 오늘 경기 두 번째 경고 부산 아이파크의 발로텔리가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부산의 공격 닐손 주니어가 끊어냈습니다. 포프에게. 자, 포프가 치고 나갑니다. 성큼성큼 나가고 있는 포프 반대쪽. 자, 지금은 업사이드요. 네, 지금 부심에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자, 포프입니다. 주고 들어가 봤지만 이현승은 공민현을 선택했습니다. 아, 헤더! 아쉽게 들어가지 않는군요. 자, 지금은 정말 완벽한 크로스에 완벽한 헤딩이었었는데 네. 지금 구상민 선수 다이빙도 못 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붙여줬고요. 네. 헤딩으로 떨어뜨려줬고 다시 한번 경합 과정입니다. 자, 발로텔리 아크 정면 때려봅니다. 지금은 발로텔리 선수의 좋은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볼의 속도가 붙지는 않았고요. 네. 역시 최철원 골키퍼가 잘 방어를 해줬습니다. 자, 끊어냈습니다. 네, 이광재죠. 자, 오른쪽에 포프. 자, 1대1 시도해야 됩니다. 네, 포프가 띄워줬고요. 아,
아, 지금은 발이 높았거든요. 아, 지금은 이광진 선수가 이제 볼만 보고 슈팅을 한다는 것이 발이 좀 높았고요. 예. 그래서 포프 선수가 잘 들어줬고, 네. 이제 볼만 보고 들어간 이광진 선수의 이제 슈팅이 이제 포프 쪽에 맞았죠. 뭐 공은 뭐 고의성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멀리서 때려봅니다만 골키퍼 전면이었습니다. 아, 득점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만 시도 자체 상당히 좋습니다. 또 그렇게 생긴 공간을 또 창출해 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45분. 홈팀 부천이 1대0으로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후반 45분 출발했습니다. 진영 바꿔서 왼쪽에 부산, 오른쪽에 부천입니다. 박준강, 박준강 오른발로 감아줬습니다. 헤딩 연결되지 않았고 자 때려봅니다. 자 왼쪽으로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교체 들어가자마자 김문환 선수의 좋은 슈팅이 있었고요. 예, 이규성 포물로. 자, 패스 연결됐어요. 네, 지금. 자, 지금은 포물로 선수의 패스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네. 자, 후반 초반에는 부산이 분위기를 잡아 나가는 과정이죠. 자, 지금 짧게 한번 가보네요. 네. 자, 포물로. 다이렉트리 붙여줬고요. 자, 발로텔리가 헤딩 떠봤습니다만. 크로스의 선택 정말 좋았고, 네. 아직 완벽한 헤더를 했습니다만 많이 떴네요. 그렇습니다. 길게 내줍니다. 빌손 주니어 앞쪽으로. 네, 포프 돌아서면서 포프가 직접 때렸습니다. 자, 지금도 뭐 포프 선수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최선이었죠. 다시 한번 부산 부천이 따냈습니다. 라인 아웃 되지 않았고요. 포프 주고 들어갑니다. 포프 쪽으로 띄워줬습니다. 자 연결이 되네요. 네, 포프예요. 포프 때립니다. 옆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도 포프 선수의 돌파 좋았고 진창수 선수의 또 패스까지 상당히 좋았네요. 자 문기한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너킥. 네 휘슬 불지 않았고 부산의 역습입니다. 자, 발로텔리 빠르게 빨라요. 치고 들어가요. 발로텔리. 자 하지만 김준엽 선수도 상당히 이제 빠른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이규성 오른쪽 선택 코물로. 자 네, 잘 맞고요. 발로텔리 직접 슈팅 다시 자, 한번. 네. 지금은 본인이 직접 슈팅하고 볼이 떴는데 네. 헤딩으로 마무리 진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 급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호물로 선수의 패스 기가 막혔고요. 네. 발로트레 선수 직접 슈팅 강하게 가져갔습니다만 최철원 골키퍼의 좋은 선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발로텔리 돌아서면서 패스 연결 주고 뛰죠. 측면 열어줬어요. 네 올라옵니다. 네. 자 지금도 높고 정확한 크로스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이드에서의 선택은 상당히 좋았어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부산의 찬스입니다. 자 직접 가네요. 자, 골대 맞았어요. 자 아직 계속되는 부산의 공격입니다. 자 지금 네. 뭐 허물러 선수의 프리킥 정말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직접 선택했고요. 아 지금은 최철원 골키퍼도 뭐 떠보지도 못한 그렇게 볼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에 또 골대를 강타합니다. 그렇습니다. 골. 자 오른쪽 측면에서 몰고 나갑니다. 내줬습니다. 앞쪽 자. 패스 연결됐어요. 오프사이드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좋은 패스였는데 고경민 선수의 볼터치가 좋지 못했네요. 네.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슈팅하는 건 좋습니다만 박스 안에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카타가 발등으로 네 지금 발로텔리요. 발로텔리요. 발로텔리! 들어가지 않네요. 지금은 또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수비수 3명을 달고 지금 예, 슈팅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지면서 패스 연결. 자, 한 번의 공격 찬스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호물로의 힐 패스. 아, 그대로 끝내네요. 네. 이렇게 KB 하나은행 K리그2 2018 9라운드 부천FC와 부산IFK 경기 홈팀 부천FC가 홈 개막전을 맞아서 아주 오랜만에 1대0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